네, 안녕하십니까.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, DPC 되겠고요. 코드번호 026890 되겠습니다. 자, 오늘, 오늘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 지나고 있고요. 일단 댓글 좀 보고 넘어갈게요. KJK님 감사합니다. 댓글 감사합니다. 꽃기용님 DPC 들어갔습니다. 제가 DPC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댓글 감사합니다. 창모유님 정보 감사합니다. 어진제왕님 말씀 바보 같아요. 네, 바보 같습니다. 바보 같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다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. DPC 최근에 조금씩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차트들 나오고 있어요. 최근에 큰 상승폭, 뭐 이게 하이브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그랩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와줬어요. 크게 나오고 나서 다시금 낙폭 나와주고 다시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차트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근데 DPC는 기본적으로 좀 정직한 편이에요. 시세를 주면 시세를 꼭 주거든요. 근데 뭐 이렇게 쉽게 다대낙폭이 나올 때는 또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라서 지금은 쉽게 막 확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좀 없어 보입니다. 예, 없어 보이는데 사실 DPC 같은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뭐 100% 그렇다 저렇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DP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끌었다가 좀 많이 사라졌죠. 근데 지금 하이브 자체가 굉장히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더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이브 보시면 지금 외인 순 매수량이 어마어마하죠. 오늘도 들어오나요? 오늘은 좀 들어오는 모습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장이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.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지금 다시금 기대감이 좀 쏠리는 느낌입니다. 분봉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상방을 주려는 느낌이 보이죠. 아무래도 뭐 지금 시황도 좀 좋거니와 여러가지 지금 호재가 좀 맞물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뭐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공매도인데 그 일자리 증가폭이 조금 생각보다 밑돌았었거든요. 그러면서 경기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솔솔 나오고 있고 고용 쇼크를 수습 나서긴 했지만 지금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일단 그럼 테이퍼링이 뭔지 좀 아셔야 될 거잖아요. 테이퍼링이 뭐냐면 아무래도 뭐 지금 양적 완화라는 걸 하고 있어요. 양적 완화.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. 돈을 시장에 풀고 있는데 돈을 시장에 풀면서 이것을 조금씩 돈을 푸는 양을 좀 줄이는 거죠. 그리고 금리도 조금씩 올리는 거. 그걸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적 완화 전체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게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만 그냥 돈 푸는 걸 조금씩 줄여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장에는 좀 뭐 좋게 작용하진 않거든요.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앞으로 증시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나마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뭐 말씀을 좀 보태자면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중요하겠죠. 지금 DPC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창투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. 여기 오늘도 보시면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. 국내 대형 사모펀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ESG 평가를 투자 전과정에 도입한다.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ESG 관점. 그러니까 그 이제 ESG라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군을 이야기하죠. 그러니까 뭐 사업군이라기보다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ESG, 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 뭐 이렇게
지금 비재무적 요소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는, 그러니까 다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 그런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점점 이제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.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뭐 살펴보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뭐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모습 낼 수 있겠고,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합병은 하되 시간은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, 아,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참고로 DPC의 자회사거든요. DPC의 자회사인 걸 꼭 생각해 두시고, 합병이 된다면 아무래도 DPC 자체가 훨씬 더 창투사적인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. DPC 회사 자체만으로는 사실 뭐 커다란 어떤 호재가 있거나 막 그렇진 않거든요. 근데 뭐 하이브라던가 그리고 그랩 상장 이슈 있죠. 이것도 충분히 크게 시세 줄 만한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당장은 일단 21선 31선 밑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16,000원 선까지 올라와 주기만 하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. 15,000원에서 16,000원 사이 정도로 시세 주는지 꼭 살펴보시고, 뭐 오늘 오후에라도 제 생각에는 시세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.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이까지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해 보시면요, 여기 AP투자연구소 상단에 맨 위에 나오고 계십니다. 여기 들어가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쭈르륵 나오죠. 날짜별로 4월 30일, 5월 3일, 금일, 5월 3일,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겠습니다. 여기 눌러보시면, 자, 안녕하세요.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. 아침 7시 8분에 이렇게 첫 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. 저희 소장님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거 다 관리하시거든요.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브이로그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, 아침 시황, 다우산업, S&P, 나스닥, S&P 선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서 전일 미국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시황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. 그 다음으로는 카톡 친구 혜택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. 자, 장 시작 30분 전, 20분 전, 10분 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, 아침 9시가 되는 순간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네요. 한일진공, 파라텍, XINC, 여기 손절가, 목표가 잡아가지고 금일 무료 추천 중 한일진공 4분 만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15% 상승했다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불꽃놀이 팡팡 들어오네요. 그리고 다른 것들도 차트 이렇게 목표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됐고 두 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.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말씀해 주시는데, 그 외에도 뭐 VIP 회원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추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 같이 해서 잘 나와 있죠. 이런 거 꼭 한번 보시고, 주식 혼자 하시면 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일들 겪지 않으시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, 어떤 식으로 맞춰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교육까지 해주시는 또 유튜브 영상도 있고, 저희가 전문가들이 또 따로 촬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. 무료방 한번 여기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보시면 매우 좋을 듯 합니다.